서울의료원 소속 강남구 정신보건센터에서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는 30대 여성 조모 씨. 정신질환 극복 경험이 있는 조 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아픔을 겪는 정신질환자를 돕는 동료 지원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정신질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며 일상생활 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고민 같은 거 있으면 들어줌으로 해서 해소가 되더라고요. 집안 식구들이 못 들어주는 얘기도 서슴없이 하시고요. 비밀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원래 활동이 없으셨던 분들이 활동이 많아지시고 재활을 위해서 힘쓰시는 모습을 보면 그때 보면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올해도 지난 4월부터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과 희망자를 모집해 맞춤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동료지원과 12명은 서울의료원과 이대 목동병원 등 7개 기관에 취업했습니다. 동료지원과 활동은 일자리 창출 효과뿐 아니라 동료지원과의 도움을 받는 정신장애인의 재활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질병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시고 또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계셔서 지금은 다른 정신장애인분들, 또 정신질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집에서 지낼 때 이런 여러 가지 바깥 활동들, 사회활동들을 하는 것이 뭐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거니와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동료 지원과 같은 맞춤 일자리가 다양하게 생기길 기대해봅니다. TBS 김정원입니다.